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지켜주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살피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공정한 재판관이 인간의 그 깊은 내면까지 샅샅이 조사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에 말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하갈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내내 살피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살피시든 또 조사를 하려고 살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살피신다는 사실 하나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심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중심은 마음,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 양심, 심령, 영혼,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먼저 마음의 의도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은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도 하고 또 자기 안에 숨은 동기가 있어도 스스로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만은 마음의 의도를 그 동기를 도저히 숨길 수가 없음을 경험으로 알았기에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로 말해준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정직한지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정직한지 아니면은 거짓된지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화자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직했다고 그 부분만은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짓된 부분을 못 본 채 매우 정직한 줄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가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표가 나는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침묵함으로써 거짓에 동조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한가는 엄밀히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의 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근거 없이 모함하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설령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양심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굳게 믿음으로서 살았습니다. 또한 악인들이 제 아무리 새 지혀로 모함을 하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은 그들의 모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줄 것을 다윗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에 항상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꽤 괜찮은 존재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내심 자신을 남 앞에서도 높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는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인지 다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2장 3절에 보면은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욕심을 향하여 있는 마음인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줄 사람이 있는가를 보려고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감찰하시는, 또한 사람의 말과 행위를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3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를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를 아니하고 흠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그건 우리 힘쓰는 게 돼요.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힘쓰고 애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러면은 뭐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일로 바쁘면은 세상이 얼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로 정신없이 바쁘면은 주님의 일에 얼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달의 토요일 날 3시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계속 가 설교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토요일 들고 이번 토요일에도 했고, 뭐냐면은 연휴가 되다 보니까 차가 막혀서 가는데 거의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설교하고 또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유가 없어요. 주일 설교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해야 되고, 오늘도 또 끝나고 나면 또 제 집회도 설교하러 어느 교회 또 가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뭐냐, 주의 일로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은 세상 일에는 눈길이 가지가 않아요. 마음도 뺏기지 않아요. 왜? 모두 한 일이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한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어쨌든 쓰임받는 이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뭐냐, 어쨌든 주의 일로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일로 열심을 다하면은 바로 그것이 뭐냐, 감찰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사람의 말과 행위를 다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어 심사를 잘하고 우리 행동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은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살펴서 행한 대로 분명히 보응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과 환난을 감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1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예가 1장 9절 예. 그러나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야훼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도 감찰하고 계시며 그 모든 부르짖음의 신음소리도 탄식하는 소리도 분명히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고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가 겪는 재앙과 원한을 대적들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상황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모두 또 변형된 바이러스로 우리 확진을 받은 사람도 있고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한 환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다 있지만은 그것마저도 뭐냐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은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므이가 다윗 왕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할 때에 다윗은 자신의 그 원통함을 감찰하실 하나님께서 시므이가 저주를 오히려 선으로 갚아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결코 분노하지를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며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므이의 그런 저주와 멸시가 징계를 통하여 다윗을 훈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는 부당한 것이므로 부당한 근거로 저주한 시므이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에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으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를 통한 모욕 정도는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원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 속상하고 원통해서 막 그 기도할 때도 그냥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당장 죽이고 싶고 주님 벼락 두고 다 뭐합니까? 저런 거 좀 벼락 쳐서 없애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절대로 그러는 원통함도 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이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은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 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 야곱이 수고하고 정말 애썼던 것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억울함을 만들었던 그 탐욕스러운 외삼촌 라반에게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인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 위에 언니를 주고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또 7년 머슴살을 더해서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세간을 또 얻기 위해서 6년이라는 것을 또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10차례가 넘도록 품삯을 바꾸고 그리고는 뭐냐 그것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짐승이 예를 들어 물려 찢겨진 거라든지 짐승이 도둑 맞은 게 있으면은 다 야곱은 변상에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외삼촌 라반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꿈에 나타나서 그와 같이 하셨던 것이면 오늘 우리도 수고한 것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절대로 수고하는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걸 우리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죽을 때에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을 보면은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죄인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깊이 감추인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때에도 평생의 삶을 신원해 달라고 호소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 무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해주시고 행위에 빛이 드러나도록 이끌어주시고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끝까지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동순동을 맡았어요. 그가 동순동의 종로 5가에서 이화동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구에 동순동이 있고 해화동이 있고 명륜동이 있고 이런데 이 동순동은 그 아파트가 있는데 산 꼭대기 쪽이에요. 거기 아주 열심히 조장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조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는지 그 밑에 거의 있는 구역 식구가 한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조장은 어떠냐? 구역이 15구역 정도 되면은 한 조가 되는 거예요. 7구역에서 15구역 정도 되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한 구역은 7명에서 15명의 구역 식구가 있으면 한 구역이에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이 조장이 나보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게 되면 선릉에서 만나요. 선릉이라고 있어요. 가보지도 못했는데 저도.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서 선릉에 갔더니 그 입구에 갔더니 선릉 안이 뭐냐. 그날 벌써 마감이 돼서 늦어가지고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고 하는데 또 비가 와요. 그런데 이 조장은 우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버스 전용장인데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조장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고 저 선릉 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비는 오고 근데 우산은 받쳐가지고 있고 근데 이 조장님이 이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희한해요. 그리고 나를 남자로 봤던가 봐요. 자꾸 나인데 가까이 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다면 가까이 온다 보니 꼭 나보고 뽀뽀를 하는 그런 예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 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사방을 다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나보고 그래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지 않냐고. 누가 보긴 하나님이 내려다보죠.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그 조장도 차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단 지역을 댕기고 있다 보니 나중에 그 조장님이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집에 막 입추에 여지없이 많은 사람이 연합예배 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그 지역을 맡았으니까 그래서 설교도 듣고 싶고 하니 모두 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조장이 체격도 아주 좋고 이런데 몸이 피곤이 상접해서
거의 뭐 뼈마만 그냥 남았어요.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는 통성기도를 하고 내가 조장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조장님을 정말로 선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본다고 내가 얘기한 걸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조장을 안고 옆에다 볼에다 뽀뽀를 해줬어요. 너무 환희에 차서 기뻐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조장님 나는 먼저 가지만은 제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예배를 마치고 정말 불과 얼마 안 가서 그 조장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내 마음에는 뭐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잔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나를 지켜보고 보살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은 있지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지금부터도 늦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해준다는 거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지켜주시고 한다는 걸 이걸 확실히 믿고 나아간다면은 여러분의 앞날에는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은 모든 행동은 뭐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